네,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이제 법무사 1차 가족관계 등록법 네, 최종 정리 시간이죠. 지금 이제 강의에 앞서서 한 달 정도 이제 시험이 남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압박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공부가 잘 되게 계신 분이든 안 계시 뭐 조금 약간 자기가 미진하고 생각하시는 분이든 다들 지금 뭐 각자의 방법으로 하고 계실 텐데 저도 이제 법무사기 이전에 전에 수험생이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머지 한 달 이때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장기간의 레이스가 되는 공부에서 항상 멘탈 관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끝까지 완주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시기에 이제 뭔가 자기가 정리했던 걸 보면서 생각이 안 나거나, 혹은 모의고사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예상한 것보다 좀 안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사기자화가 되면서 많이 이제 좀, 생각보다 되게, 이탈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 수험할 때도 아직도 수험을 하고 계시는 친구분들도 있는데, 뭐 아까 다른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특징이 요때 무너져요. 마지막 한 달 때.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컨대 얘기할 수 있는데,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뭐 초심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여러 번 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뭐 집중 강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근데 그 강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지만 사실 요 정도 되면은 이게 기본 강의를 통해서 온 기본서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이든, 네, 객관식 문제집.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요런 경우든, 요런 경우든 어떤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게 회독수가 기본 강의 때 할 때는 보통 한 달, 막 이렇게 민법 같은 경우에 막 한 달 동안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 30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집중 강의 때는 그보다 짧아지고, 객관식 때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하면서 더 이제 자기가 아는 부분도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최종 정리 갈 때까지는 여기 이제 반복 회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회독하는 그 기간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종 정리 거의 시험 막바지에는 민법을 반나절 만에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꾸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뭐 아는 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몰랐던 건 다시 한번 보고 뭐 채권자 취소나 채권자 대위 이런 어려운 것들, 채권법, 계약법 이런 좀 어려운 부분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독수라는 게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주기가 짧아지니까 이때 정말 그때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양을 절대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게 정말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제 지문이 되게 익숙해지면서 딱 어색한 게 오히려 정확하게 내가 이게 왜 틀렸는지라는 느낌보다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적으로 푸시는 분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반복이 중요한데 가장 실질적으로 반복이 많아지는 기간이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네, 그렇겠죠? 계속 보니까. 근데 이때 멘탈이 무너지거나 그 자기가 꾸준히 하던 공부 방법이 좀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 포기하지 마시고 완주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계속 이제 하던 대로 꾸준히만 그리고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객관식은 네, 일단은 1차를 넘어야 2차를 가는 거니까 그 뭐 단연차 분들 경우에는 뭐 벌써부터 이제 뭐 동차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1차에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오늘 최종 정리는 제가 계속 그 기본 강의 때 했던 핸드북 있죠? 그걸로만 요약적으로 할 거고요. 그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서를 다시 보시고 이럴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핸드북에 나오는 내용만 네, 알고 가자. 그리고 제가 작년 기출까지도 풀어봤지만 결국 답은 여기서 그냥 나온다. 막 되게 특이한 얘기나 설레 이런 것들을 지문에 섞어 놓는데 대부분 그런 게 답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나온 게 답이고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반복, 반복을 해야 되니까 자 핸드북을 이제 보면서 계속 진행할 거고요. 자 이제 핸드북 페이지 3페이지, 네, 3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제도는 없죠. 네,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등록사무의 처리 감독. 자, 로마 1번 등록사무의 처리는 등록사무는 국가사무고 대법원이 관장하며 국고보조금으로 이제 비용을 충당하지만 시구 읍면장에게 처리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그 이런 가족관계 등록 옛날에 호적이었죠. 호적법 제도 하에서는 원래 시군 면장 위주로 처리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기고 법적인 이런 잘못된 이런 판단이 돼버리니까 이제 대법원으로 가족관계 등록법에서는 대법원이 관장하게 되면서 저희 법무사가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대법원 소속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관계 등록법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실무는 대부분 시군 면장. 뭐 시청, 구청 이런 데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로마자 2번 그래서 등록사무의 명의를 보시면 첫 번째 등록사무 처리자가 나오는데요. 자기 명의로 처리할 수 있고 기록도 할 수 있고 그 담임자도 둘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보시면 시구읍면의 장, 네, 시구읍면의 장이 처리자의 지위를 가서 도지사나 군수가 처리자의 지위를 간다. 그럼 틀린 거고요. 구청장, 읍사무소장, 면사무소장이 맞고요. 또 시장 중에서도 소속구를 두지 않은 시, 그러니까 뭐 포천시, 남양주시 이런 데는 구가 없죠. 이런 경우에 시장 명의로 가는 거고 그 시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소속구를 두는 시장은 사실 수원시장이 명의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시 권선구청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원시장, 특별시장 이렇게 하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구읍면의 장의 직무대리자. 그렇죠? 그래서 뭐 부시장, 부구청장 이런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그래서 대법원 그 오른쪽 보면 그 법원행정처에 이제 그게 있는데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재외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할을 얘기하면 이제 뭐 사물 관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 속가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토지 지역이죠. 지역 관할. 근데 재외 국민은 예, 분명하지가 않죠. 뭐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토지에 관할을 속하게 할 거냐.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외 국민들만 모아서 재외 국민 가족 관계 등록 사무소에서 업무 처리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재외 국민 가족 관계 등록 사무소 가족 관계 등록관 이런 분들이 이제 처리자의 지위를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외 공간에 파견돼서 그러니까 뭐 프랑스든 미국이든 현지 제외 공간에 그 가족관계 등록관을 배치해서 왜냐 우리나라 교민이 많은 곳은 직접 거기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가족관계 등록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처리자가 있다는 거 제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등록사무 대행자라는 게 나오는데 자 자기 명의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처리 범위를 보면 접수 심사 수리 송부까지는 하는데 기록은 못하고 담임자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자랑 기록은 같이 가는 게 그 담임자라는 게 보면 뭐냐면 그 보통 우리가 사건을 이제 접수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거 하면 책상이 이렇게 그 민원이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있고 접수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고 안에 이렇게 그 안쪽에서 무슨 무슨 개, 뭐 밀개, 무슨 팀, 무슨 과 이래가지고 뭐 접수를 받으면 여기서 심사 수리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여기 밖에서 그 접수를 받아주는 사람이 보조자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런 것들 받아서 서류 심사해가지고 등록비 기록해주는 사람이 담임자예요. 근데 그 지금 대행자는 보시다시피 기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심사하고 그 다음에 송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담임자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기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서, 자, 대표적인 이제 대행자가 동장이죠, 동상.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에서, 자, 출생신고, 사망신고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심사 수리를 하는데, 송부, 그러니까 상급기관,
예를 들면은 뭐 관악구청 밑에 뭐 신림동에서 처리가 되면